두산, 네. 두산, 두산, 네. 두산, 네. 두산, 네. 두산, 네. 두산, 네. 두산, 두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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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생님은 안녕하지 못해요. 그래요? 왜요? 여러 번쯤 누군다가 선생님 지갑에서 넣었어요. 어? 누가 그랬어요? 가자. 이런 말이 있어. 쇠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어? 근데 모두 눈 감아. 꽉 감아. 자, 이제 선생님 지갑에 넣는 사람 손 들어봐. 자, 선생님은 그 학생은 벌주라는 거 아니야, 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야. 근데 지금 솔직하게 손 들려면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란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 그런 적도 있어. 근데 지금 솔직하게 손 들어. 괜찮아. 손 들어. 이제 손 내리고 모두 눈 떠. 누가 그랬어요? 누가 손 댄 건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 선생님은 그 학생의 영의에 감탄했고 이제 그 학생을 용서했습니다. 어? 선생님, 범인 누구예요? 아, 범인이 누구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뉘우쳤다는 것이야. 어?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다 잊어버린 거 알았지? 어? 예. 다 알았지? 예. 뭐야? 문의가 너무 젖었잖아. 어? 근데 간식 사 먹고 본격적으로 수업할까? 예. 예. 이제 주번이가 가서 좀 과자성 잡아야겠다. 주번 누구지? 민구요. 아니 여기 그 주번이가 이것저것 할 일 많으니까 어? 근데 그냥 오늘 며칠이요? 19일이니까 9번 누구지? 9번? 민구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 바쁘니까 그냥 반장님 가서 좀 싸워야겠다. 어? 선생님요, 오늘 동네 슈퍼 닫아서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일은 자전거 차를 타는 민규가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좋아요, 아주. 어, 그래. 이제 민규가 가서 좀 싸워야겠다. 아니? 잠깐. 200루피 짜리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2000루피가 없어졌네. 뭐야. 과연 난 다음에 먹기로 하고. 선생님. 잘. 자, 이번 한글날 행사 대열이 올리기로 한 연극 어떤 걸로 정하기로 했지? 아, 장발장기요. 그 도둑놈 나온 거? 그래. 근데 신부님 역할을 하다, 신부님. 어, 저요. 어, 신부님이 여기 선수가하고 잡을 영광 누가 할까? 저요. 어, 그리고 여기 유리가 하고 근데 장발장려가 하는 저요. 민규가 하도록 해. 선생님, 장발장은 제가 하고 싶었는데. 아니. 선생님 볼 때는 어? 그 역할 민규가 제대로 잘 살릴 수가 있어. 근데 민규가 어? 장발장 역할은 편하게 하던 대로 해봐. 어? 자신이 없는데요. 아니. 민규가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민규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좀 부담스러운 건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질 할까? 아니면 선녀와 나무꾼, 거기도 나무꾼 옷 훔쳤잖아?
산냐와 쓰리꾼으로 장관장 할래요. 아 장관장 잘할 수 있어. 선생님 들고 하고 싶어. 아니 민규현은 잘할 수 있어. 자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응? 한문 사자성어 한번 복습해 볼까? 자, 우리 관장 청주라가 한 무슨 뜻이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이다. 자, 전수 일주월장 무슨 뜻이요? 날마다 발전한다는 뜻이래요. 그래. 자, 우리 민규 현무생생. 잘 모르겠어요. 자, 인광복.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아, 기억 안 나나 우리 민규는. 자, 권성지강도 기억 안 나? 모르겠어요. 에이, 근데 일석이조 알아? 일석이조? 아 그거 돌멩이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할 때 좀 헷갈하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면은 200루피 알줄 있는데 2000루피인 거야 이렇게 하면. 혹시 민규가 저도? 맞는 거 같네요. 자 그거 무슨 소리야? 어? 누가 함부로 징그러이시면 한다고? 함부로 징그러이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 얘기해서 안 했어? 했어요. 자, 여기 반장부터 1분 나서 밖에 나와. 선생님, 누가 징그러이시면? 누가 징그러이시면? 어? 선생님, 누가 징그러이시면? 징그러이시면 안 된다고? 누가 징그러이시면? 증거를 심하면 안 돼! 아니, 이미 영수했다고 했잖아. 야! 누가인가 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도영! 증거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어? 그게 못써! 알았지? 예! 다 알았지? 예! 자, 우리 다음 주말에 여가 활동 어떻게 할 건지 좀 실태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말 제가 운동하겠다. 운동 좋죠. 자, 다음 주말 제가 공부하겠다. 공부요. 공부요. 근데 다음 주말 제가 뭘가 한번 훔쳐보겠다. 근데 이렇게 가지 않는데 끝까지 제가 안 설레주겠다 한 것 좀 들어봐. 선생님 잘못했어요. 민규야. 200루피 짜린 줄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민규 괜찮아. 이거 민규 잘못이 아니야. 엄밀히 따져보면 너희들을 하고 민규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 선생님 죄입니다. 아니요. 모든 게 다 부덕의 소치야. 근데 이제 너희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 선생님한테 때려.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나를 때려 나를. 아니요. 너희들 나를 때려. 아니요. 아니요. 어? 선생님 움직이지 마요. 병 나가요. 안돼.
씁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렇죠. 하지만 여자친구는요, 네, 이번에 아니면 내년에 못 봐요. 왜요? 아, 바뀌니까. 바뀌니까. 역시 우리 이모의 교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누가 요즘 여자친구 1년 이상 만나? 어, 대단하다. 바뀌니까. 어, 잘하네. 아니, 대표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바꿀 수도 있어서 못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아, 하지만은 내년에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바뀝니다. 아, 진짜요? 뭐 아빠가 특별히 신수를 발휘하는 여자친구.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고향 가면은 뭐예요? 뭐예요? 그냥 가가지고 아빠한테든 싸고 엄마한테든 싸고 밥 한 그릇 먹고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이러고 있다가 뭐예요? 동네 한 바퀴 돌고. 네, 그렇죠. 우리 고향 가면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죠. 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뭐예요? 스마트폰 이렇게 하다가 이걸로 말해. 뭐예요? 서울로 가는 버스 안 나오면 찾아보고. 지겨우니까 빨리 올라가려고. 아, 역시. 그리고 또 맨날 엄마가 야 언제 결혼하냐, 야 언제 결혼하냐 이 말 밖에 안 해서 3일 내내.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자친구 집이 피었대요. 그렇지. 엄마, 나 이번에 결혼합니다. 역시. 뭔 소리야. 나쁜 놈. 자, 여러분, 한번 착하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 보자. 아, 어떡해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아, 추석. 네. 추석에는 자그로 가족들과 함께 해야 행복하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우, 고향에 딱 내려는데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엄마가 마침을 나와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 새끼 왔냐고, 빨리 오라고, 맛있는 거 먹자고 그러면서, 네, 그렇죠, 정겹게, 네네, 반겨춥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네, 집 안에서 이렇게 띠춤 치시고 뭐냐, 네, 막 이렇게, 아, 막 이렇게, 네, 그렇죠, 무심하게 반겨춥니다. 아버지께서는 좀 무심하셨잖아요. 네. 또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아우니 너무 쉬었는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할머니가 날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손자 오랜만에 고추 한 번 더 먹자. 아이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나 요새 딱 고추 아니란 말이야. 막 이렇게 청겹게 반겨주는 그런 모습. 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앞에 있는 남자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자친구 집 비었습니다. 네. 3일 동안 비었습니다. 또 맞은편에 부모님은 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자친구 집 가겠습니까? 아니면 부모 집 찾아가겠습니까? 여자친구 집에 가겠습니다. 야, 한번 같이 말씀하세요. 저는 여자친구 집에 가겠습니다. 아이고 여자친구 집 간다고. 당연하지. 여자친구 집이 피었어. 이거 황금 찬스야. 야, 당연히 여자친구 집에 가지. 여자친구 집에 간다잖아요. 뭐를 해달래? 아, 잠깐 일어나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카메라 한번 보세요. 어머님, 이런 일을 낳고 위험을 받으셨습니다. 자꾸 그래! 이거 뭐 장비한 거 아니니까 여자친구 집 간대요. 그러실지 나도 여자친구 집에 가. 나는, 네,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야. 당연히 여자친구 집에 가는 거, 네, 가는 게 맞는 거. 네, 갈 것 같아요. 네. 옆에 여자친구야? 네, 여자친구. 아, 고향 가, 임마! 무슨 소리야! 이쁜데! 아, 그러지 왜 그러세요? 왜 그래? 고향 가! 아, 교수님,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나쁜 거냐? 아픈 여자네? 내년 되면 바꾸니까! 자, 여러분. 네. 우리가 확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네, 어떡해요? 이거 부모님 입장이야. 부모님 입장. 내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자친구 집이 피었다고 하면은, 네, 고향 안 내려오고 내 아들이 여자친구 집에 가는 걸 바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뭡니까? 여자친구 집이 인천이고 우리 고향 집은 해남이야.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남까지 차밀려서 어떻게 가?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요, 고향 집은 인천이고
여자친구 집이 해남이어도 해남 갑니다. 뭔 소리야? 완전 우리 여자네. 동원이가 한 사람이네. 아 역시 동원이가 한 사람이네. 여자친구 집 해남인데 해남을 간다고? 네. 자 여러분 그렇지 말고. 네. 자 여러분 그렇지 말고 한번 착하게 생각해보자고요. 네, 착하게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망씨가 부모님은 안 바뀐다고 했는데 네. 부모님은 안 바뀌어도 부모님은 변합니다. 아, 그죠? 맞아요. 맞죠. 한 해가 갈수록 부모님은 주름살은 늘어나고 아이고. 부모님은 늙어 가셨잖아요. 많이 아프네요. 우리가 그 늙어 가는 모습 자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아셨죠? 네. 그리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게 바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것? 이런 후회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고향으로 가십시오. 자우망씨 너 찾아, 잘 생각해봐. 너 말이야. 연건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부모님은 집에 내려온다고 맛있는 음식 하신다고 부모님은 시장에서 이만큼 아이고. 음식 재료 싸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 너 안 먹을 거야? 너 안 먹을 거야? 여자친구가 끓여준 라면이 더 맛있어. 진짜 야, 여자친구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여자친구 아빠 숟가락으로 밥 안 먹어봤니? 그게 맞아. 묵직해. 묵직해. 자, 너 잘 생각해봐. 너 만약에 여자친구 집 가잖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생각 엄청난다. 고향에 가잖아. 여자친구 생각 엄청난다. 그 여자네. 자, 네. 자, 추석 끝나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올 때 어떡해요? 우리 엄마가 반찬 엄청 많이 챙겨줘. 네, 귀찮은데 그래도 많이 줘. 네, 맞아요. 그리고 버스 타고 이렇게 작업하는데 네. 갑자기 방구 냄새가 나. 아, 누구야? 짜증이 나게 진짜. 매너 없게, 어? 아이고. 내 김치 터졌네. 아이고 김치가 터지면 김치 냄새 나쁘나봐. 국물 진실해. 아, 그. 엄마나 내가 동네 넣어주지. 아이고 비닐 봉지에다 사주면 어떡해. 두 번 사지 왜 한 번 샀대. 아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네. 아이 참기 자는 척 해야겠다. 어? 버스 아저씨는 왜 난데 오는 거야? 어? 아저씨는 왜 난데 와? 아, 왜 내리라고 해? 잠깐만. 아, 내릴게. 아, 내리지 마. 아이고. 아, 알았어. 아, 내렸어. 아, 내리지 마! 아, 좋네. 아, 내 김치. 엄마가 해준 건데. 네. 맛은 팔 텐데. 네, 맛을 파야죠. 저기요, 라면 하나요? 엄마, 응? 그랬어? 아, 무슨 일? 엄마가 전화했는데 김치 또 보냈대. 또 보냈어요? 그래서 커맨원에 가. 응. 사람들이 모였어. 아 진짜? 아 무슨 일이야? 아, 내 김치 또 터졌어. 아이고, 김치 또 터져 김치야? 또 완전 쓰레기네. 저기요, 라면 하나요? 김치, 라면, 김치, 라면, 김치, 라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초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향에 내려가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고향 냄새 맡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고향으로 출발하십시오. 네. 이백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향 냄새 쳤죠? 하지만 여러분 여자친구 방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음악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컨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모님 집에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친구 집에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손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승자가 누굴까요? 네,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맞습니다. 우리 우승자는 여자친구 집에 간다입니다. 그래! 박수 한번,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준비와 함께 좀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진짜 너 눈 부모님은 안 사랑해? 자꾸 약하지. 아이고, 뭐야? 뭐야? 네. 자, 다음은 내년 한글날 행사에 사망토론의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주석의 작은 아버지가 용돈으로 10만원을 주시고 큰아버지가 만원을 주신다면 누가 큰아버지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사망토론의 사회자 사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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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ig round of applause for our performers. We are it. We are it. 근데 오빠 아까부터 뭘 그렇게 보는 거야? 아이고, 이거 EXIB 행사장 티켓인데 이거 대박나가지고 게다가 카메라만 보면 그렇게 인식을 한대. 카메라만 보고 인식을 한다고? 어, 같이 볼래? 아 됐어, 나 아파 죽겠는데 오빠 이상한 거만 보이고. 아 짜증나, 갈래. 가지마, 삐졌어? 자기는 삐졌을 때 제일 귀엽더라. 자기야, 우리 입장 기념으로 셀카 한 장 찍을까? 그럴까? 어. 찍는다. 하나, 둘, 셋.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 병원생인데 미치겠다. 잠깐만. 저기요! 당신의 사랑 가져 봤죠? 저 아니에요. 당신에게 아까부터 있었잖아요. 아니요. 잠깐만. 자! 어디를 만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 가방. 왜? 잠깐! 여기 CCTV 있잖아. CCTV 확인해. 그래, 그래. 확인해. CCTV 확인해. 빨리, 빨리. 어디를 만지는 거예요? 어, 만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 있어요? 야, 여기 있는데. 아, 무슨 말이야? 야. 급해요, 급해요! 급해요, 보안 짧니다. 선생님, 의식품이 바로 짧니다. 안 되겠어. 최선 준비해, 빨리! 아, 빨리! 빨리 준비! 뒤집!
다이어트 하지. 자. 맞아, 오비, 오비 없습니다. 위에 뭐가 많이 차 있는 것 같아요. 위 내시경을 해야겠어요. 내시경 좀 해, 빨리. 안 돼, 준비 빨리. 다 부수고 난리가 나네 아주 그냥. 자, 내시경 준비. 네, 꽃 님자들은 안우범.